현실의 나의 모습이 좀 괴리가 있을 때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는 나다운 게 필요하지. 대표님, 저희는 이제 살아가면서 사회의 구성원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다수의 행동에 따르고, 그러다 보면 뭔가 나를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나답게 사는 방법? 네. 나답게 사는 게 뭐야? 나는 나답게 사는 게 뭐냐면, 너한테는 내가 이렇게 반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거만하게 얘기하고, 또 뭐 선배들 만나고 이제 뭐 회장님들 만나고 하면, 네. 또 한없이 겸손해지고, 또 이제 와이프 만나면 이렇게 하고, 뭐 이게 나다운 거지 뭐. 연기를 하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연기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그런 뭐 가식의 연기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과 멤버와 어떤 내 위치에 따라서 내가 조금씩 당연히 다른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 게 나는 나답다고 생각해. 근데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내가 비굴할 땐 되게 한없이 비굴하고, 내가 낮아질 때는 한없이 낮아지고, 뭐 내가 또 좀 강하게 얘기해야 될 땐 내가 또 강하게 이야기하고, 뭐 이게 나다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만이 없을 거야. 근데 그런 불만이 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은데 나답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기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좀 다를 때, 그럴 때 나오는 거거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 어디 가나 내가 아나무인이고, 어디 가나 내가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안 하고. 야, 그거는 뭐 천국이지 뭐 그러면. 아니, 이재용 회장님도 중동 가서 터번을 쓴다니까?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시청자들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위로를 드리면 좋지. 나답게 사는 방법은 자존감을 높이고, 뭔가 불의가 있을 때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한번 사는 건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면 너무 좋지만, 자꾸 말합니다, 한번 사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나답게 산다? 뭐 어려운 질문이네. 제 이게 공통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이게 영감을 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잖아요. 나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 직장인들도 뭔가 나를 잃어버리는 느낌이다라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행동 양식과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이 함께 움직일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건 그렇잖아. 일단 내가 너무 오기 싫어도 와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너무 대면하기 싫은 스타일의 사람이 내 상사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만나기 싫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 나의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거나 고객일 수 있어. 그럴 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모습과 현실의 나의 모습이 좀 괴리가 있을 때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가, 나는 마음의 영혼이 다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자존감이 낮으면 그런 데 동화될 수가 있거든. 내가 많이 하는 얘기지만 내가 백화점 점 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물건 샀는데 뭐 이 거지 같은 게 나왔잖아 말하면서 화를 내. 예를 들어 이게 진짜 나라는 인격을 보고 화를 내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편한 얘기거든. 내가 지금 상담원 콜센터야. 거기 전화해서 막 욕을 해. 이게 진짜 나한테 욕을 하는 건가? 그 사람이 나를 알아?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 포지셔닝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이나 클레임들은 사실 나를 다치게 할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 여기서는 나다운 게 필요하지. 여기서는 내가 좀 가면을 쓰고 살고, 나가는 순간 내가 이 가면을 버리고 나 자신은 다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현실에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가면을 벗어던지고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녹록치가 않지. 그럼 궁금한 점이, 대표님은 뭐 괴리감이 드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나는 거의 1년 내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 심지어 나는 유튜브 찍는 것도 알잖아. 네. 내가 얼마나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지. 네. 아, 병신 뭘 한다고 내가 이렇게 떠들지? 이런 생각을 나 스스로도 한단 말이지. 가끔 그런 악플이 달리면 되게 그 사람한테 공감이 가. 얼마나 재수가 없을까 여기 나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시대를 살면서 이 역시도 필요한 가면이라고 나는 생각해.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갑자기 뭐 어디 유퀴즈나 뭐 라디오스타 가서 유명해질 게 아니잖아. 근데 유명한 사람한테 기회가 많이 온 사회인 건 맞고, 그럼 내가 그 정도 욕을 먹더라도 이 정도 가면을 쓰는 것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만, 나는 정말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줄 몰랐어. 불과 몇 년 전까지, 너를 만나기 전까지.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내가 너랑 사석을 갔을 때 내가 말을 많이 하니? 아니,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나 진짜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 네. 내가 강연을 해야 되는 자리야. 그럼 내가 말을 하지 이제. 하지만 내가 사석에서 이런 진짜 무슨 주제 넘은 되도 않는 얘기를 떠드는 거를 되게 비선호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나답지 못하게 지금 떠들고 있잖아. 지금도 혼자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런 거지 뭐 이게. 괴리감은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괴리감을 대표님만의 없애는 뭐 노하우가 있나요? 이게 낮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내가 낮아야 될 때 한없이 낮아지고,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나는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자존감이 나는 좀 높은 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정말 0.1%도 다치지 않아.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막 감정 동요가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괴리감이 있는데 이걸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아, 괴리감이 있다. 당연하지 뭐 이런 느낌이지 그냥. 괴리감이 들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이런. 아 이재용 회장님이 그 중동에서 터봤을 때 얼마나 괴리감이 있겠니? 생각을 해봐라. 거기에서 이렇게 박수치고 계시는데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겠냐고. 야구 모자도 아니고 그 중동 터번을 탁 쓰고 거기서. 하지만 그게 이상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내가 최근 얘인데 내가 듣는데 진짜 마음이 아픈 일화가 하나 있었어. 어떤 거예요? 우리 거래처인 이제 캐피탈에 전무님이 있어. 근데 전무님이 정규 테크트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캐피탈에서 정규 테크트리로 임원이 가는 거는 보통 은행권에서 오래 있던 메인들이 이 캐피탈에 와가지고 임원들을 한단 말이야. 보통 그게 테크트리인데 영업직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임원을 가신 거야. 이러면 적이 많아. 왜냐면 당연히 실무를 잘할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네. 당연하잖아 그거는. 그치. 그리고 되게 드문 케이스잖아. 출신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제도권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은행권 출신들의 임원분들이 썩 좋아하지 않아 이분을. 아. 그래서 얼마 전에 간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대. 그랬더니 당장 임원하시라. 하고 한 일주일 입원해서 치료 안 받고 가면 당신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 그럼 이제 병가를 내셔야 되잖아 연차나. 근데 연차를 내면 다음에 왠지 잘리실 것 같더래. 임원이니까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잖아. 네. 왠지 잘릴 것 같더래. 그래서 아침에 출근 도장 딱 찍고 잠깐 외근 요청한 다음에 아침에 병원 가서 한 3시간 4시간 누워있다가 오후에 다시 나오셔서 일하고 이렇게 한 3주를 했다 그러시더라고. 아... 그래서 좀 괜찮아졌대 이제. 그래서 당분간 좀 술을 못 먹는다고 이해를 해달라 그러시더라고. 그러고 사는 거지 다. 그분은 진짜 아예 나답게를 못 사네요. 그럼 남들이 보기에는 뭐 기사 딸려있고 또 회사에서 뭐 높은 연봉 드리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는 것 같고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다. 대표님 그러면 나답게 사는 거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정 나답게 사는 게 뭔지를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건지 그걸 좀 깊게 고찰하면 그럼 이 문제가 덜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